야, 뭐가 춥다고 엄살이야? 빨리빨리 걷어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어쭈, 손이 보이지? 보이지? 갑니다. 오 마이 갓. 아, 왜 또 그래. 시원해, 야. 야, 무너졌습니다. 전투복이 무너졌습니다. 멍청한 자식. 누구 거야? 사이코!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The weather's so cold, that's why it's broken. What? 뭐가? 이게 미쳐가. 뭐가? 따라와. 아, 죽었다, 이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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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가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 휴가자족 A급 전투복을 부러뜨려. 죄송합니다! 잘못해 주십시오! 용서. 그래. 니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준다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사이코 같은 놈. 거울하고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이길?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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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겼어! 이겼어! 뭐가 이겼다는 거야? 뭐라고? 이거 봐봐.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주먹, 거울은 가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럴 수가. 가위바위보! 진짜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휘사군님,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지 말입니다. 대단하구만. 그래, 베베를 인정하지. 첫 번째 판은 니들이 이겼다.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이라니? 그게 무슨? 따라와. 하고 있어. 시작하지 않고. 김장군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왜 못 이겨? 거울하고 가위바위보도 이긴 놈들이 이건 왜 못 이겨? 응? 잔말 말고 빨리 시작한다. 실시. 당겨! 빨리 당기라고! 상병! 상병이 뭐죠? 뭐하는 거야? 연애 왔다! 빨리 가봐! 연애 말입니까? 몇 분씩? 빨리 당겨! 사이코의 광기가 그거로 지났던 어느 날, 우린 판도라의 상자에 갇혀있던 사이코 김상병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이야, 호창이 너 몸 많이 좋아졌다. 어깨도 딱 벌어진 게. 고등학교 땐 맨날 아파가지고 양호실에서 살더니. 군대가 내 체질에 맞나 보지 뭐. 그러게, 보기 좋다 야. 죽석!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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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어? 감히 죽구멍으로 내 친구 머리를 맞춰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어! 아이고, 호창아, 나 괜찮아. 그만해. 너, 면회 끝나고 보자. 꺼져. 죽석! 아유, 호창이 너 많이 변했다. 나 너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내가 뭘? 내가 어땠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 아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밥이라도 좀 사드세요. 고맙네요, 학생.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주면
학생은 어떻게 하려고? 아, 전 괜찮아요. 운동할 겸 걸어가면 돼요. 아. 아저씨, 날이 많이 추우니까 이거라도 입으세요. 아유, 학생 고마워. 아, 학생 그럼 어떡해요? 아, 전 하나도 안 추워요. 아유, 정말 고마워. 아저씨, 힘내세요. 야! 어? 잠깐만. 힘들지? 업혀. 아니야, 나 괜찮아. 어차피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정반대잖아.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얼른 업혀. 아, 나 진짜 괜찮은데. 아니,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다리도 안 좁혔어, 진짜. 야, 멀쑥스럽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냐? 고마웠으니까. 노란 놈이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으니까. 야, 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냐? 엔창. 엔창? 엔젤 호창. 네가 천사같이 하도 착하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별명 지어준 거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근데 너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알던 호창이가 아닌 것 같아. 어? 그런가? 우선 우리 먹고 얘기하자. 어? 좀 먹어봐.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아니 뭘. 자식이, 내가 변하긴 뭘 변했다는 거야, 진짜. 으이, 김호창 완전 사이코다, 사이코. 마이애미에서도 저런 사이코는 진짜 없었다. 으이. 그러게 말입니다. 거울이랑 가위바위보도 보잖아. 탱크랑 줄다리까지.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약과지. 난 눈사람이랑 눈싸움도 해봤다. 눈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것뿐만인 줄 알아? 장갑 차랑 씨름하기, 매미랑 노래 배틀, 벽이랑 소파 치기 등등! 그 인간의 사이코 스킬은 끝이 없단 말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무서워! 빨리 군화 닦아! 유 김호창! 악마 중에 악마 유 데블! 진짜 악마를 보았다! 엔젤 호창! 네가 천사같이 하도 착하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별명 지어준 거잖아. 아, 맞다. 근데 너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알던 호창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변한 건가? 설마. 난 어쩌다 엔창, 엔젤 호창에서 사이코 악마가 된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유가 뭐냐고? 왜? 왜? 아이고, 귀염둥이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 야, 호창아. 요즘 애들 너무 빠진 거 같지 않냐? 그러게. PX를 몰래 가질 않나?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이게 다 이 인간들 때문이야. 이 인간들 때문이라고. 잡들이 한번 하자. 우리 호창이가 그만 들지 마십시오! 깜짝이야. 왜 그래, 인마? 이게 모두 다 두 분 때문입니다. 맨날 나쁜 건 나한테 다 시키고, 애들 앞에서 자기들만 착한 척 다 하고. 제가 악마가 된 건 모두 다 두 분 때문이란 말입니다. 악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인마? 저 더 이상 악역을 맡지 않을 겁니다. 애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두 분이 직접 전하십시오. 응? 야, 김상병! 아, 쟤 있어서 편했는데, 씨. 왜 저러지? 왜들 안 먹어? 응? 편히들 먹으라니까? 어? 아니, 김사모님,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휴, 그런 거 아니야, 어?
사실대로 말할게. 지금까지 미안했다. 내가 니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건 내 본모습이 아니야. 나도 내 위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니들한테 그렇게 한 것 같아. 니들도 그간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으면 싹 다 풀고 우리 친한 형동생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얘들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내 먹어. 응? 그 후 사이코 김상병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너 먹어. 어? 우리 막내 힘들지? 아, 아닙니다! 내가 대신할게. 아, 아닙니다! 주사위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이제부터 움직이지 않는다. 실시! 실시! 춥지? 이거 하고 나가? 사이코 김상병은 악마에서 천사로 완벽히 변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 목이 왜 이러지? 아, 머리야. 짜증나게 죽고 싶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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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발이 보이지? 여사! 앉아! 앉아! 잘 잤다. 아니 왜 이렇게 몸이 가뿐해졌지? 어제는 온몸이 다 쑤셨는데 다 나은 건가? 어제 미안했다.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다들 이해해주라.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도 내가 무섭냐? 사이코의 악마 같아? 아닙니다! 요즘은 사이코가 아니라 천사 같습니다. 엔젤. 엔젤 no. 엔젤. 엔젤. 자식들 오박이다. 얼른 먹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다시는 화내지 말고 참는 거야. 넌 엔창이잖아. 엔젤 호창. 또 엄마가 쑤시고 죽겠네. 아, 이러지. 아! I'm sorry. I'm sorry. Oh, oh my god. Oh, oh, Jesus. I'm sorry. Oh, 미안해요. 미안해요. Oh, oh my god. 아래. 죄송해요. Oh my god. 아니지. 참자 호창아, 그냥 실수한 것뿐이야. 넌 엔젤 호창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I'm sorry. I'm okay. Thank God. I'm sorry. 기사님! 저기 살려주십시오! 호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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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래? 호창아! 어디가 아픈 거야? 호창아! 정신 좀 차려봐, 호창아! 소대장님, 우리 호창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전화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도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뭘 잘못 먹었거나 어디가 다쳤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게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장아. 별다른 게 하나 있긴 한데. 예? 그게 뭔데요? 착해졌습니다. 예? 착해진 게 뭐? 아니 애들을 개잡듯이 잡던 놈이 어느 순간 말도 안 될 정도로 착해졌다니까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어쩐지. 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풍경.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우리 호창이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우리 호창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 힘! 됐습니다! 나왔네! 아이고! 어때요? 우리 호창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자, 이 귀여운 아들. 왜요? 우리 애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유, 애기 표정이... 아, 태어났을 때 울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비웃었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바퀴가 부서지면 의사에 준다! 빨리 뛰어, 녀석아! 빨리, 빨리! 더 빨리! 이야, 다들 예쁘게 잘 그리네. 어디, 우리 호창이 그림 좀 볼까? 호창아, 이게 뭐야? 귀엽죠, 선생님? 호창이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갔어요. 이런 사이코 같은 놈! 아니, 근데 자기 말로는 어렸을 때 별명이 천사일 정도로 착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어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아이는 처음 봅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우리 호창이 좀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써보도록 하죠. 자, 호창아, 지금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호창이는 지금부터 천사 같은 아이가 되는 거야. 자, 시계 보고. 레드 선. 최면 치료 후 우리 호창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가 되었죠. 근데 그 후로 우리 호창이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요? 최면으로 본성을 억눌렀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호창이가 상병 달고 애들을 이렇게 갈구더니 갑자기 건강해진 거구나. 그럼 뭐야? 정리하자면 호창이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였다 이거야? 뭐야? 그래도 애는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요? 감히 니들이 간물 때 음식을 짱박아? 자식들 개념을 엿박 까먹었네! 죄송하면 죄송한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한 니들이 잘못한 거야, 알았어? 됐어! 그래, 잘못을 지적해주는 건 좋은 고참이야. 인생의 길잡이 같은 그런 고참. 역시 호창인, 날개 없는 천사라니까? 나 같았으면 참았을 텐데, 자식들이 말이야. 잘 들었지. 착한 나니까 잘못을 한 니들을 고쳐주고 지적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끌어. 끌어! 이 땡크를 입으로 끌어서 경락거에 후면 주차하면 쿨하게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끌어. 끌어! 사이코 김상병은 끝까지 자신이 날 때부터 사이코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분들의 신기를 손톱만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오늘은 사단장님보다 높은 존재인 여대생들의 안보 체험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야, 불쾌해. 어?
더러운 수컷 냄새 때문에 고참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난 네가 부캐.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니 향수를 또 어디서 구했습니까? 예? 아 능력 있다 야 진짜. 아 군대에서 저 향수를 어떻게 구했대? 부대장님! 부대장님! 뭐야? 도착했답니다. 그분들이 도착했답니다. 향수를 주시오. 뭘 보고 있어? 빨리 움직여! 야 여기 있어! 야 거기 일로 와. 난 네가 불쾌. 난 네가 너무 불쾌. 살전에 갈아입었습니다. 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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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대학생 안보 체험 행사 책임을 맡은 육군본부 공복과장이다. 오늘 안내를 맡은 병사가 누군가? 병장 김재응. 병장 재종훈. 안내를 부탁하네. 네 알겠습니다. 가자 가시죠. 저기요. 아, 죄송한데 저분이 안내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저쪽 분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그러시죠. 자. 저기 거기 자네 둘, 자네 둘이 안내해 드리게.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살이지만 인도 여자친구 없습니다. 제가 22살이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오 스페셜 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빙장 비는 바 그때는 벚꽃이 유명하고요. 아 아니 괜찮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젠장! 말년에 외모 차별을 받다니, 말년에 신병한테 밀려서 뒷방 노인네 신세라니. 야 신병, 그만 웃어. 어? 입 귀에 걸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긴 뭐 내가 여대생이라도 용주한테 안내받고 싶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우리 소대에선 용주가 제일 잘생겼잖아? 에이, 용주는 키만 멀대같이 컸지 얼굴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대에선 그래도 김상병님이 제일 잘생겼지 말입니다. 아, 너 왜 그러냐? 야, 호창이는 눈도 쪽 째져가지고 까칠하게 생긴 게 딱 쥐상이잖아, 쥐상. 용주처럼 부드러운 인상이 여자들한테 먹힌다니까. 아닙니다! 에이,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용주는 너무 어벙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상명이처럼 샤프한 인상의 까군남이 대세입니다. 아, 좋은 게 너 참고. 까군남? 까칠한 군대 남자 모르십니까? 까군남. 잠깐, 저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소대에서 제일 잘생긴 건 김병장님 아닙니까? 터프한 상남자 스타일의 조강민아. 캬. 갑자기 나를 역시 상남자. 뭐 하긴 김병장이 못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낄 수준은 아니지. 네, 맞습니다. 김병장님은 키도 작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상은 아닌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기 하시겠습니까? 내기?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분 뽑으면 되는 거죠. 빙고! 자 그럼 여기다 적으십시오. 김호창 3표, 이용주 3표, 김재호 병장님은? 빵표. 뭐 이런 걸 하셔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괜히 뭐지 사람들 기분만 나쁘게. 아니 분대장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써. 아유 쿨하신 분이야. 성격은 좋으시네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 인정 못합니다. 저기요 우리 김병장님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해. 그만해. 아니, 이 얼굴이 어떻게 빵표입니까? 그만해.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긴 게 좀 깡패 같아요. 그리고 좀 늙어 보여요. 저는 처음에 간부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이 얼굴이 어디가 깡패 같습니까? 어디가? 내가 볼 땐 귀요미구만. 내 매력을 보여주십시오. 귀여운 표정 보여주십시오. 귀엽게, 귀엽게, 빨리 귀엽게 해주십시오. 빨리 매력을 밟고 말해. 그만. 어? 얼마나 귀여운데? 주소. 아, 주소. 주모. 주모. 김호창이. 상병 김호창. 영주. 이병 이용주. 네, 우리 공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 아,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홍보 포스터 모델을 뽑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두 사람 외모가 괜찮아서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으면 하는데. 전 그런 거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얼마더라? 이번 포스터 모델 되면은 너희들 얼굴이 이 전국의 분위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 줄 아나? 시키는대로 하그래. 안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준비들 해. 저 공보과장님. 그런데 왜 김재호 병장은 후보에 없습니까? 육군 홍보 모델을 뽑는 자리인 만큼 진정 남자다운 사람이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중에 남자인 우리 김 병장도 테스트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그러든가. 아, 다들 일주일 후에 보지. 감사합니다. 김민정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반드시 김병장님을 마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양상추만 드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놔! 내 거야, 씨. 김대장님, 좀만 참아주십시오. 뱃살이라도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건 저, 아니, 김병장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란 말입니다. 상추를, 내가 이 모델 같은 건 원래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야, 알았어? 야, 신병, 너 왜 안 먹어? 아, 너 다이어트 신경 쓰는구나. 모델이 되고 싶어서. 응?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입맛이 없어서. 아, 그래? 아, 난 모델 같은 거 전혀 관심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야지. 맛있어. 용주야, 멋지게 다이어트해서 아주 멋진 마델이 되라. 저도 모델 관심 없다니까 말입니다. 그럼 먹어, 나처럼. 알겠습니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모델은 무슨. 먹어봐. 어우, 잘 먹어. 맛있지? 29! 29! 29!
29! 여자 앞에 29야, 씨. 못하겠다.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델이 눈앞에 있습니다. 100세트도 지금 턱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쳤냐? 참 머리를 확... 선배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시지 말입니다. 가자, 용주야. 예, 알겠습니다. 야, 나 안 해. 전투적으로 가셔야 된다. 안 해. 하나! 안 해. 일어나십시오. 한다고. 손을 빼. 손을 써. 공기 구레난 깊이 코난개라 그리고 얀머리 이건 애교버립니다 이게 포인트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아 대봉 예 일병 백봉기 구레난 남기라고 프랑스 파르테 포르테 스타일 몰라? 예 죄송합니다 파르테 포르테 스타일 그렇게 소대 최고 미남을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됐고 드디어 카메라 테스트의 날이 밝았다 김병장님 자신감 있는 표정 자, 동비 준호가 우리 뭐 좀 먹으면 안 되냐? 아, 물 드십시오 고고 여기까지 지금 이따 마달의 커트라인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들 됐지? 내가 했습니다! 근데 자네 괜찮나?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조명 켜! 조명 켰습니다 자 시작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이라고 조금 쉬면 나는 납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지 알겠습니다 자 다시 간다 둘 영재 경례할까? 예 알겠습니다 중성! 중성! 홍보모델이 결정됐다 육군본부에서 뽑은 올해의 포스터 모델은 김우찬 뭐야 축하한대
어, 예, 감사합니다. 이, 준비 단디하그라에. 예, 알겠습니다. 야, 영주. 너 괜찮냐? 실망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야! 입에 피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아, 나 귀찮게 됐네. 정말 하기 싫은데. 봉기, 네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너 혼자 대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아, 나 자식. 그렇게 소대 최고 미남의 명예는 쌀국 김상병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따로 있었다. 야, 김호창, 너 포스터 찍은 거 언제 나오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또 아역 배우 출신의 유승호 씨가 지난 5일에 비밀리에 현역 입대를 해서 아쉬움과 함께 벌써 군대 왔네? 큰 응원의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일반 병이라니. 정말 멋지구만. 이야, 요만했던 꼬마가 벌써 군인이라니. 제 93년생, 최뱀 91년생, 2살 차이구만 무슨 꼬맹이는. 그리고 저렇게 다 세월 피해간 어쩜 이렇게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91년생이 19년생 같이 생긴 것 같아. 그래?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부스터가 나왔답니다. 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빨리 가볼까? 천천히 가야지. 어, 뭐네? 어, 잠깐. 어? 저게 뭐야? 야, 네 얘기 들었으니까 빨리 보내. 무서워. 잘 나왔구나. 이렇게 와. 이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네가 메인인데 그 유소호가 입대를 하는 바람에 이 인지대에서 밀렸다 아이가. 얼마 그래도 네 얼굴이 나왔다는 게 얼마고. 야야, 안 그러나? 야야, 그래 임마. 사진 잘 나왔구만. 뭐 내가 본 지 중에 제일 잘생긴 지다야. 야, 유소호 같은 대스타랑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원래 이런 홍보 무대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용해!